연인이 야동 보는 거 허용해 줄 수 있나요? No way! 절대 안 돼. 저는 그럴 리는 없다. 사귀기 전에 키스할 수 있어요? 그 나쁜 남자다! 썸만 즐기는 남자! 야, 난 빼앗대. 제일 좋아하는 숫자 7. 공공장소에서 연인과의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해요?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사람은 남자들이 특히 밖에서 손 잡는 것도 창피하는 사람이 남자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손도 안 잡는 커플도 있긴 있는데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스킨십은 그래서 막 밖에서 뽀뽀하는 사람 보면은 일본에서는 밖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약간 이렇게 돼요. 일본은 확실히 그 보여지는 거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한국보다 약간 네. 보여지는 거에서 피해를 끼치면 안 되는 눈치를 남한테 많이 봐요. 눈치를 보는 어떻게 보면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것도 있죠. 왜냐면 꼴 보기 싫어요. 왜들 이렇게 다들 추워하는지 모르겠어. 밖에서 왜 저렇게 안고 있는지. 날씨 그렇게 더운데 춥다고 안고 있어. 근데 이게 그냥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그냥 아 귀엽다 되게 사람 많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일본에서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밖에서 취했나? 약간 이런 느낌?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워낙 그리고 커플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 친구들이 오면 꼭 하는 말이 왜 한국은 이렇게 커플이 많아? 이건데 심지어 커플끼리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옆에 앉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같이 나란히 안 먹고 나란히 안 먹고 옆에 앉고 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지금 우양에 있어요. 커플 많다고요? 너무 많아요 커플이. 어딜 가도 커플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럼 어떤 스타일이에요? 한국 스타일이에요? 일본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데 만약 이제 남친구가 있다 그럼 일본 스타일 이렇게 아, 아니야 우리 피해주니까 손도 잡지 말자 아니야 한국 스타일처럼 막 이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그래도 일본과 한국 사이? 어디까지? 손을 무조건 잡고 아니면 팔짱도 끼고 손을 이렇게 잡아요? 아니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잡아요? 이거랑 이것도 일본 사람 많이 신경 써요. 그러니까 있죠 그런 거 있다니까요. 이걸로 계속 잡다가 갑자기 남자가 이렇게 잡으면 여자는 오늘 남자친구가 그렇게 손 잡았다고 설레요. 약간 이게 무슨 의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가 잡은 거잖아요. 이것도 좀 더 진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남자들이 여자가 작은 손으로 저는 손 큰 편인데 작은 손으로 여기 애기 손가락 잡아주는 거에 되게 약간 심쿵한다고 남자들이? 네. 좋아요. 일본 아 좋구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다양하게 합니다. 가끔씩 술 취하면 더한 것까지 하는 분도 있는데 많이 안기까지도 눈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뽀뽀도 많이 해서 갑자기 지나도 내 눈이래요. 아 연인에게 휴대폰 공개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되게 궁금하다.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는 가능한데 다른 일본 친구들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조금 더 개인의 시간과 그런 거를 많이 지키려고 하는 편이라 그런 말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남자가 특히 많이 싫어해요. 근데 저는 보여줄 수 있고 하는데 근데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핸드폰을 봐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토시 지금 들려요? 인기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쿠토시야 쿠토시 인기 올라가는 소리 들려요 지금? 핸드폰은 봐봤자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건 절대 안 나올 거야. 나쁜 거밖에 안 나와. 이건 앞뒤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어. 모르는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건 거의 사생활 침해야. 내가 한국에서는 거의 약간 한국에서도 이걸 핸드폰으로 보는 거 약간 선을 넘는 거죠. 약간 이 정도까지도 날 못 믿는 거야? 그렇다고? 저는 보여줄 수 뭐 있어요. 서로 보여주는 게 본인이 괜찮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얘를 한쪽이 너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잘 얘기를 해서 좀 좋은 협의점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공유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거의 모든 걸 다 내 보여주시네요. 근데 그때 힘들었던 이유가 제가 연락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답장을 안 하는데 친구랑 DM 하는 것 때문에 알림이 가니까 너는 왜 친구한테 답장 안 돼? 나는 답장 안 하고 이거 잘못됐다.
잠깐 좀 들렸어 지금? 잠깐 약간 인기 좀 떨어졌어 지금. 인기 떨어져서 지금. 연인이 칼같이 터치한다면 어때요? 조치가 뭐예요? 터치페이. 그러니까 반반. 아 근데 저는 평생 제가 항상 반반을 권했어요. 그게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요? 아니면은 코토하시만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일본 사람은 더치페이를 많이 해요. 근데 제 주변에 여자들은 그래서 더치페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제 주변에 있었던 남자친구들은 오히려 더 내고 싶어 하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1723원까지네요? 일본 사람은 근데 그것까지 해요. 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 연인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100원 더 내도 되는데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몇십 원까지 줄게 하면 내가 아니야 됐어 몇십 원만 줘 이렇게 얘기를 저는 하는 편인데 옛날에 친구가, 친구가. 어떤 남자애랑 데이트를 갔는데,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자기 거랑 친구 걸 샀대요. 그거를 몇십 원까지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친구가 좀 멋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아마 이게 연인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해버리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일일이 따져들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남자로서 봤을 때 리스펙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나이가 있으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 좀 챙겨주려는 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밥을 살 테니까 카페 사죠. 그래서 이게 많죠. 최고. 이 개념은 일본에 없어요. 일본 사람은 그 대신에 저는 뭔가 미리 오늘은 나이 많은 사람 만날 거니까 선물로 대체를 해요. 아 저번에는 맛있는 밥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줘요 나중에. 야, 진짜 피 안 주려는 거구나. 네. 확실하다. 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연합의 차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진짜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색다른 개념들도 있고 정말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걸 잘 알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가장 큰 승자는 코토아. 인기 올라갔어요. 핸드폰도 마음껏 보여줘. 야동 보는 것도 이해해줘. 결국 인기는 코토아 씨가 더 받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재미있고 또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또 각 나라만의 그런 연애 문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재밌었어요.